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의사, 의대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의사, 의대 진망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은 이유, 의사 중에 의사, 한국의 히포크라테스, 무너져가는 외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영웅 중의 영웅 이국종 교수님이 전공한 일반 외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나무위키급 설명부터 들어갑니다잉. 의료계는 일과계와 내과계로 나눠집니다. 일과계는 수술하는 거죠.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이 있고요. 그 외를 내과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외과는 다시 위장관, 간담대, 외장, 혈관, 항문, 장대장, 과 등등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이거 본 거 아니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본과 3학년에는 실습이란 걸 해요. 이 실습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병원에서 한마디로 구르는 겁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수술방에 들어와서 그래서 5시쯤에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회진을 돌고 그러면 하루가 일과가 끝나요. 외과 처음으로 돌 때였을 때는 뭐 제 앞가림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교수님이 이 환자 어떤 환자 이러면은 74세 남자 환자로 조용해져요. 교수님이 그 정도로 많이 어렵다는 게 일상이에요. 슬슬 이제 좀 적응이 나가고 있는데 오후 5시 끝나는데 오후 4시쯤에 응급으로 간이식을 한다는 이야기 소문이 돈 거예요. 와우.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나서 왔기 때문에 응급으로 한단 말이죠. 퇴근하려고 야 우리 아침 싸우고 있는데 에휴 하게 나때 말이야 병원에서 작업을 했다고 요새 전공이 특별법이다 보다 해서 80시간씩 끝나는데 학생 때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오란 이야기 하지 않겠어. 근데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아주 중요한 수술이야. 근데 여러분 같은 가겠어요? 못 가죠? 이러면서 술방 들어갔더니 너 금닥터 손 씻고 와. 손 씻어요. 파리 마냥 씻습니다. 그냥 손 씻는 게 아니고요. 균을 죽이는 그 약이 있어요. 그런 걸로 손톱 아래까지 여기까지 다 씻어요. 다 씻고 딱 들어가면은 옷 입고 장갑을 싹싹 낍니다. 저는 이제 수술방에 방해 안 되려고 이렇게 뭐 잡으라면 잡고 있었더니 교수님이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니? 이렇게 왜 들어왔어? 나와 임마! 이러고 들어갔다가 이러고 나와가지고 새벽 2시 20분 정도까지 수술방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잘했고 내일 이 환자와 환자 파악해서 내일 보고해.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환자 파악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6시에 출근을 해서 간이식 수술하신 분의 환자 사태를 보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혼나고 까이고 있는데 5시에 집 가려고 오후 3시부터 다시 대기하고 있어요. 치킨 넌 뒤졌다. 소맥 넌 뒤졌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요. 이제는 다른 교수님이 학생들 혹시 외상 환자 본 적 있나? 아니 못 봤습니다. 그래 5시까지 끝낼 테니까 일단 들어와. 근데 그 환자는 교통사고 나서 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럼 되게 응급이거든요. 몸에 있는 장기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균이 단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장에 구멍 뚫리면 막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균이 다 퍼지겠죠. 이걸 복막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응급수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쯤 끝났어요. 치맥을 하고 싶은데 그날 당직이었습니다. 당직은 뭐라면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응급수술 생기면은 한 번 들어가요. 9시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근무를 해요. 아침 7시쯤 병원 출근해서 환자 파악을 하고 한 7시 반 8시부터 5시까지 전부 수술에 들어가요. 계속 서있어요. 맹장 수술 받다가 3개 뗏는 거 하나 보고 2개 보고 3개 보고 4개 보고 무슨 암 수술 받다가 진통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위에 구멍 나신 분 그 구멍 맥범 수술을 더 들어갔다 하니까 5시쯤 되는 거예요. 간 이식 응급수술 또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안 갈래 그랬죠. 그건 안 갈래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던 애들 있잖아. 그때 너 들어왔었지? 네 이번엔 빠지겠습니다. 할 순 없고 네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래 두 번째 들어와야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 이번에도 들어와.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서 또 새벽 한 2시 반쯤 났어. 그리고 다음날 수술 늦게까지 했다고 봐줄 것 같죠? 못 맞췄지로. 아닙니다. 원래 들어가야 될 수술은 또 들어간 또 아침 7시 반부터 5시까지 서 있으면서 수술을 다 들어갑니다. 구경하고 가끔 손 씻고 와서 당기라면 당기고 욕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는 수술 끝나면 집을 가지만 수술하신 교수님들은 집에 가겠어요? 못 가죠. 당연히 수술했던 환자들의 피검사도 결과도 봐야 되고 같이 들어갔던 레전드 선생님들도 피검사 결과를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전화 받으면 바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수술하신 레전드 선생님들은 항상 대기하고 저는 잘 잤죠. 비록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밖에 없었지만 잘 잤습니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서 있고 일하고 환자분들 상태가 위독해지고 가고 싶은데 못 자고 응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외과가 많이 인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일반 외과는 나의 역량에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겠다. 내 체력 갉아먹으면서까지 환자 살릴 수 있죠. 근데 나는 좀 더 오랫동안 많은 환자 살리고 싶은데 체력을 너무 갉아먹으면 나중에 더 많은 환자 살리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 합리화 과정 잘 들으셨나요? 육종 교수님, 리스펙,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외과 의사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